저 KTV가요. 뉴스 토마토, 시사인,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약간 그 진보 매체들이죠. 네. 업무 협약으로 진행했던 이제 정부 부처의 영상 자료 제공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왜? 왜?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뭐 지난 2일 KTV 측이 박미성과 자화자찬 태영호마저 찬물이란 기사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측에다가요. 그래서 이른바 정권에 대해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이 KTV가 표기돼서 나가면 우리 정부가 KTV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취지와 맞지 않지 않겠냐. 우리는 윤석열 방송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뭐 개입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사인과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네. 우린 뉴스토마토와 같은 약간 위반 사항이 없는데 네. 영상 제공을 중단 통보를 받았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뭐 대통령실 측에서 이 시사인과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에 대해 좀 불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KTV가 원래요. 네. 제가 잘 아는데. 네, 네. 그 거기서 만든 영상 이런 거는 제한을 안 두고 네. 지적재산권 그거 주장하지 않고 다 쓰게 해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맞습니다. 하는 방송사니까 네. 어느 방송사에 써도 돼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언론 탄압이고 방송사 편성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장면 네. KTV에서만 찍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연합이나 YTN이나 송출하거든요. 돈 받고 네, 있는 게 그냥 다 주거든요. 이거는 그냥 의무예요, 의무. 네, 근데 이거를 매체마다 다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는 눈치를 안 봅니다. 그 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아. 전에 성경환 원장이었는데. 예, 예. 지금은 누구더라? 그 동아일보 출신이야. 아, 바뀌었구나. 하종대. 아. 그 채널A에 나와갖고. 네. 그냥 그, 저, 하신 양반이 있어. 예. 동아일보 논설이 하종대. 그렇죠. 이 양반이 원장 간담부터 이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정부가 만든 영상 자료이고, 정부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그렇죠. 것을 국민께 알리는 건 때문에 공공자료입니다, 공공자료. 맞아. 근데 공적자산에 대해서 왜 어떤 딱 본인들의 기준을 정해서 주고 안 주고, 이거는 아니,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하종대 원장이 그냥 나는 윤석열만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잘 보일게요. 딸랑딸랑. 나도 있어.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가 임기가 3년인가 2년밖에 안 되거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겠지.